어쨌든 이 청와대 개방을 두고도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했던 이 옷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지금 이 옷을 좀 봐주십시오. 이게 칼라로 된 찬에 대해서 한국에서 3년 전에 전시회를 했습니다. 이게 한글입니다. 그 프랑스 순방 때 샤넬 디자이너가 한글로 디자인한 옷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빌려 입고 다시 그걸 샤넬에 돌려줬더니 이게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했고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겁니다. 네, 들으신 것처럼 청와대를 비롯해 샤넬 측은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명품 브랜드 재킷은 대여 후 반납했고 국내 박물관에 기증, 전시됐다고 밝혔었죠. 이 청와대 해명 이후에도 김 여사가 입은 옷과 전시된 옷은 서로 다르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고 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색깔 배치도 좀 다릅니다. 한글이 새겨진 위치에도 차이가 보이고 있고요.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샤넬 측에서는 다시 입장이 나왔습니다. 김 여사가 입은 옷은 샤넬 본사에 보관돼 있고 박물관에 기증한 옷은 새롭게 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. 한마디로 두 재킷 서로 다른 것이라는 건데 이수희 위원장님, 일단 샤넬 측이 말을 뒤집었고 청와대 설명이라도 조금 달라요. 아니 이거는 샤넬 측이 말을 뒤집었다기보다 탁현민 그 비서관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일부러 저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말을 한 건지 저는 탁전 비서관의 말이 이런 혼란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그 옷 그대로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김정숙 여사가 입고 있는 그 자켓이 그대로 샤넬이 기증을 해서 인천공항에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말한 것 때문에 이런 혼돈이 생기는 건데요. 예. 저는 그 김정숙 여사 너무 많은 옷과 뭐 그게 고가와 어떤 돈으로 샀느냐 많은 그 문제 제기들이 있지만 이 옷의 경우에는 저는 프랑스를 방문하는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저 옷의 특히나 문양이 한글로 문양을 했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간 것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저거 저것까지 지금 탓하는 게 아닌데. 그 탁 비서관이 왜 저 얘기를 잘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한 건지 알면서 또 다르게 얘기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 해명이 이 옷 문제를 더 크게 하는 것 같다는 거죠. 뭘 감추려고 저러는 거지? 라는 생각을 하게까지 한다는 거죠. 예. 뭐 전 산일 저 재킷에 대해서는 저 옷을 왜 입었느냐 뭐 이렇게는 비판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. 들어보니까 뭐 청와대가 혼란을 줬다. 특히 탁현민 비서관이 혼란을 줬고 뭘 감추는 거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탁현민 비서관 얘기를 들으면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. 헷갈립니다. 그러니까 기증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기증이 했고 뭐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돼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순방을 같이 가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을 수 있겠죠. 아, 굉장히 좋은 옷이다. 그래서 아 이걸 다시 뭐 기증하면 뭐 우리 한국에서 전시하면 좋겠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죠. 근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꼼꼼히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뭐 그때 옷이냐 아니냐 저는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뭐 서로 뭐 그 뭐 패션 이런 쪽에서는 뭐 그러면 뭐 한번 그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입은 옷은 뭐 다시 뭐 할 수 없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청와대가 뭐 어떻게 굉장히 뭔가를 속이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. 저는 다만 이번에 김정수 여사 옷값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뭔가 되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 과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좀 정치적인 해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엊그저께 그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집 앞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?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? 무슨 옷을 입었어? 그리고 신발이 뭐 품절이 됐어? 아,
처음에는 좋죠. 근데 계속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주목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도 좀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감시할 건 하지만 네네. 또 사적인 영역은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.